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해 선제적인 법률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 장관은 지난 10일 K-스타트업 센터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해외 진출한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며 K-스타트업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